안녕하세요. 실례합니다. 스미스 씨. 여기서 뭐 하세요? 아, 스미스 씨하고 아세요? 제가 그분 이름인지 잘 모르지만. 그럼 나에 대해서도 알아요? 존 그리어 보아 왕도? 얼마나 오래됐어요? 당신이 스미스 씨 비서예요? 아니 그건 아니야. 스미스 씨 어디 계세요? 저 스미스 씨. 당신이 내 편지를 읽었어요? 전부 다요? 당신에 대해서 쓴 것도? 그거 사적인 편지였다고요? 그거 아저씨한테 쓴 편지가 당신이 아니고요! 알고 있어. 아니에요. 아저씨가 이런 짓을 했을 리가 없어요. 당신은 심지어 울지도 않았잖아요. 미안해. 난 정말 바보야 내 꼴이 우습지. 처음부터 망쳤어. 우체루샤 나는 약해 빠졌어. 그 며칠 쓰는 게 얼마나 질투에 눈이 먼 바보가 된 거야. 화가 났어. 어떻게 집이 맥판이가 살아날 거란 상상할 수가 있어요. 두 눈이 먼 거야. 오체루샤 내 맘은 그래 아닌데. 어쨌든 이건 내 잘못이야. 내 잘못이요? 나는 애초에 너한테 관심 가질 생각조차 없었어. 내가 그 최초 부담 맥판에서 밝혔다시피. 그런데! 아니 네가 이런 어이없을 정도로 발랄한 편지들을 보내니까 호기심이 발동했어. 어? 이렇게 충동적이고 유쾌한 사람을 직접 보고 싶었어. 근데! 나 90살 먹은 대머리 노인으로 변장할 능력이 없으니까. 그래서 그날 간 거야, 내 모습 그대로. 그래서요? 나는 절대 그런 멍청하고 어리석고 비이성적이고 동료들처럼 무모하고 고집불통인 어린애 같은 짓은 절대 하지 않았을 거야. 내가 그냥 미리 알았더라면. 내가 이렇게 절실하게 널 사랑하게 될 줄 미리 알았더라면.